아니 우리가 여기서 다 하느님 뜻을 따라버리면 하느님이 강림한 게 되죠. 우리가 공부한 게 뭡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되찾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성령 안에서 우린 성부 성자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51%가 넘는 힘을 가지고 이 지상을 지배하면 그건 예수님이 통치하는 거죠.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보다 지금 말세에 가까운데 그 얘기하고 계실 게 아니고 그러면 어느 시대보다 지금 더 우리가 노력해서 성령의 시대를 열어야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으시면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왜? 고등 침팬시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그 얘기밖에 안 들려요. 누군가 외계인이 UFO 타고 와가지고 우리를 구제해주는 길밖에 없다. 우리 침팬지들끼리는 답이 없다. 이 얘기만 계속 나오겠죠. 그게 이미 고등 침팬지다운 생각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미 구원 받았다라고 알게 자기가 알고 느끼기 때문에 이 구원을 지구에 그냥 퍼뜨리고 싶은 거예요. 난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은 천국을 맛받고 천국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서 좋으니 남들도 천국에 살면 좋겠다. 이게 아주 지당한 이 사도의 마음, 성도의 마음이죠. 그냥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 힘이 커지면 지상에 당연히 봄이 아주 만개할 날이 올 거다는 걸 알고 이런 게 더 기본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방편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방편입니다. 유대인들이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 알아서 거기 맞춰준 거예요. 제가 낸 화엄경에 구지종가 보시면 보살이요 제일 주력하는 게 뭐냐 중생이 근기가 어떻게 되고 뭘 원하는지 알아서 그걸 들어주면서 도를 전하는 게 보살의 최고 가장 그 지혜로운 보살이라는 그 구지보살 가장 이 진리를 잘 전한다는 더 지혜로운 건 쉽지겠지만 아무튼 이 중생들을 깨닫게 하는데 최고의 지혜를 쓸 수 있다는 구지보살이 제일 잘한다는 게 뭐냐면 그 중생들의 그런 욕망을 잘 읽어내고 그들의 그 사고관, 그들의 이 근기를 빨리 읽어내가지고 그들에게 맞춰서 도를 전하는 예수님이 그거 하신 것뿐이어서 이스라엘이요 자기들만의 세계에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세계 인류를 위해 기여하게 만든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민족도요 지금 전 세계가 하나로 돌아 한 문화권이 돼버렸죠. 세계화가 돼버렸죠. 유례 없던 시절입니다. 전 세계가요 하나의 그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건요 지금 로마가 예전에 도로 뚫어놓은 게 지금 전 세계로 도로가 뚫려 있는 거랑 똑같아요. 미국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이미 유튜브니 인터넷이니 해서 다 채널로 뚫어놨죠.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 신약 나오는 거 이상으로 기존의 모든 종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들의 가장 정수만 뽑아가지고 이게 진짜입니다 하고 발굴해 내가지고 미국이 뚫어놓은 그 대로에다가 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로마 성령 바이러스에 전염된 거 이상으로 전 세계가 양심 바이러스에 감염될 때가 오겠죠. 그러면 한민족이 새롭게 인류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제끼고 한민족이 세계적으로 이 문화의 어떤 원형을 제시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 신약 읽을 때 그 유대인의 세계관에 빠져가지고 그걸 보고 계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보편적인 이 성령의 입장, 보편적 양심의 입장에서 읽어내시길 바래요. 그냥 유대인 세계관 속에 빠져가지고 심판의 날이 온다는데 자꾸 이런 게 요한계시록보다 그런 부분에만 꽂히신다 그러면 좀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심판의 날 안 옵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인류가 그런 식으로 문제 풀린 적이 없어요. 역사상 리얼 예수님 오셨죠. 잡혀서 돌아가셨어요. 그냥 아시겠어요? 심판의 날은요 안 온 거니까 예수님이 와서 적 다 때려잡고 그냥 딱 세워주실 거야. 이게 좀 유치하지 않으세요? 그런 실제 역사에서는 예수님 와서 그렇게 하셨나요? 못 해요. 안 돼요. 동네 사람들도 설득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그럼 그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초림 때 그렇게 실패하신 이유가 뭐죠?
아, 물론 뭐 그때 뭐 정신승리 할 수는 있죠. 그때 다 이루었다 막. 실제로는 지금 인류가 변했나요? 안 변했죠. 그런 부분에서는 실패죠. 실패한 이유가 뭐죠? 한 분이 혼자 천국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제대로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사업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업인데, 영적인 사업인데. 전이 지구를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영적 사업을 구현하려고 한다. 어마어마한 이 성령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구가 그걸 하나도 안 갖춰놓고 지금 무슨 심판의 날이 오네, 만에.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걱정. 제가 볼땐 이미 인류는 충분히 해일스럽게 살고 있어요. 더 심판에 안 와도 이미 지금 매일매일 자살하고 있고 생명을 끊어가고 있는데 무슨 또 거기다 무슨 해를 더 보태요. 갑자기 이렇게 성령이 저를 통해서 역정을 내셨습니다. 그래서.